나는 절대 덥지 않다. 시원하다, 시원하다, 시원하다. 덥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빗쌤입니다. 이 무더운 여름을 자기 최면으로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전문적으로 선생님을 모셔서 최면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면 전문가? 뭔가 진짜 느낌 있어. 너의 손바닥과 엉덩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. 하나. 저 밖에서. 둘. 내쉴게요. 숨 깊게 들이쉬고요. 내쉬면서 그대로 감아주세요. 편안하게. 이번엔 고개도 어깨도 아주 편안하게. 지금 들어간 거예요? 들어갔다. 손을 와, 야외에서 체면한 건 처음 보는데. 저도. 일으켜주세요.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아주 단단해져요. 고개는 살짝 드셔도 괜찮아요. 절대 안 떨어져요. 절대 안 떨어지고요. 심지어 엉덩이도 아까처럼 일어날 수 없어요. 일어날 수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? 오, 엉덩이 무거워요. 네. 남자 PD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신기하더라고요, 진짜. 팔 떨어지지 않아요? 절대 단단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? 못 들어, 못 들어. 흘리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제 엉덩이 쪽이 좀 무거운 느낌은 그대로 있었어요. 저주받은 혀? 뭐야? 네. 왜 직접 안 돼? 저는 먹고 남은 거는 못 느낄 수 있으니까. 이거 바로 산 거예요. 이렇게 뭐 다른 거 담은 거 아니고요. 사과 주스 좀 드릴게요. 입을 살짝 이렇게 축여보시겠어요? 어떠세요? 괜찮으시면 다 드셔도 괜찮아요. 식초인 건 알고 먹는 거죠? 네, 표정 변화도 없고. 네, 피디님도 한 잔 한 모금 드셔보시겠어요? 어떠셨어요, 피디님? 너무 좋아요. 너무 쉬어요? 좋아요.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. 고춧가루!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, 저거.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길 때마다 혓바닥과 후각의 감각이 더 무뎌져요. 혓바닥이 아주 무뎌져요. 마치 혓바닥이 아니고 고무처럼.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? 그리고 제 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. 약간 지금도 내가 지금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뜨겁고 막 맵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매울 텐데 저거 살짝 매운 맛이 있긴 한데 네. 제가 캡사이신 저번에 먹었을 때에 비해서 땀 흘리는데? 몸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이 말을 툭 건드리는 순간 모든 체면에서도 다 깨어납니다. 하나 둘 셋 조금만 먹을게요. 자, 지금은 체면에서 깨어나신 상태입니다. 두고 안 돼. 물 여기 있어요. 아, 이게 정상인데 아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단 말이에요. 아, 피디님이 좀 많이 드셨어요. 3, 2, 1. 너무 좋아. 와, 오늘 좀 체험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빠이 빠이. 이거 무슨 말이죠? 네, 이거 잠깐 흘리지 않게 항상 오른손 잡고 계세요. 무거우면 무릎에 대고 계셔도 돼요. 네. 그대로 좀 잡을게요. 하나 둘. 이거 한번 초코우유라고 한번 상상해보시고 한번 먹어볼게요. 피우는 건 알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묘하게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과 우유가 함께 나와. 드실 때마다 점점 초코맛이 조금씩 느껴진다고 하는 생각이에요. 지금은 한 당도 몇 정도 되시나요? 지금 한 6 정도? 햄버거만 돼요.
근데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이마를 툭 건드리는 순간 모든 당도는 다 사라져. 정말로 다시 흰 우유로 돌아오고 모든 체면에서 벗겨납니다.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단맛도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흰 우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. 응? 신기하죠? 재밌죠? 아무리 찾으려 해도 아까 그 맛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. 우와! 아, 정말로요, 진짜로. 오, 진짜 단맛이 하나도 안 나요. 아까 단맛 나는데? 오, 우와. 우리 정말 방송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. 네네.